공부르. 자, 오늘은 국내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파충류, 그리고 아이 집 하나를 파충류를 위해서 쓰신 우리 국내 탑브리더 분이 계십니다. 파충류도 한 마리 한 마리가 이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보기 힘든 거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없는 생물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와, 진짜. 와, 이 집도 되게 좋아 보여요. 와. 와, 겉에서 벌써 이렇게 보여. 어? 어, 들어가 되나요? 어,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대충 이렇게 둘러봤는데, 뭐야? 이게 꽉 찼어요. 아, 대박. 와, 여기에도 있고, 방이 지금 3개인데, 3개 안에가 뭐 잘 곳은 없는데, 파충류, 어? 다 꽉 찼습니다. 대박입니다. 와. 되게 신기한 생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뭐 여쭤보면 좀 그런데 진짜 이게 여기 파충류로 수억 원을 쓰셨다는 게. 예, 많이 썼습니다. 저 혼자만 키우는 거라서. 어? 어? 제가 몇 달 전에 해외 블로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요 아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네. 저만 키우고 있고요. 이스턴 블루텅, 호주 블루텅의 모프라서 굉장히 귀한 거 아니에요. 이걸 여기서 보네. 이 친구를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매력에 빠졌었는데, 와. 여기는 이제 이스턴 블루텅인데요, 얘도. 얘는 이스턴 블루텅 중에서도 노란기가 있어서. 오, 얘 진짜 이쁘다. 네, 엄청 이뻐하네. 얼굴도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얘가. 아, 블루텅 여기 되게 고가종이 많고, 좀 처음 보는 오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웨스턴 블루텅 같고요. 얘도 호주 블루텅인데. 어, 얘는 얼굴에 약간 뷰티렛이라고 하나요? 뷰티렛 스네이크? 예. 그 친구처럼 약간 이렇게 약간 얄쌍하고 뾰족해요. 라인이 이렇게 또 나있네요. 예. 우와. 제가 예전에도 우리 줄 사장님 거기 가서도 이거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보통 뭐, 검은색인데 네네네. 칼리코라서 이제 하얀색 이렇게 나오는데 야선 야생에서 나온 모프라서 유전성 네. 확실하지 않은데. 와, 이 친구가 더 고가라는. 예, 요아이는 전 세계 두세 마리밖에 없어요. 아, 진짜 전 세계 네. 두세 마리밖에 없어요? 네, 칼리코가 발현된. 아, 칼리코는 약 돌연변이로 나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아. 근데 정확히 이게 모푼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와, 여러분들 그때 우리 줄 사장님 것처럼 여기가 이 머리, 여기가 꼬리입니다. 귀엽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세요, 보통. 그렇죠. 예, 머리랑 얼굴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어리스 모니터라고. 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장갑을 끼고 만져야 돼요. 왜요? 독성이 있어. 푸아류라서. 제가 사실 처음에는 독성이 없다고 하고 수입이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밝혀졌어요. 국내에서 이제 서류, 정식 서류 개체는 요 두 마리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귀가 없으면 그 당시에 들어왔었는데. 아, 천만 원이요? 예, 보르네오 이어리스 모니터가 이제 밀수가 돼가지고 일본에서 처음 풀렸거든요. 그러면 이거 두 마리 가져가면 지금 차 한 대를 살 수 예, 있는. 지금은 가격이 낮아졌는데 국내에 못 들어와요. 때문에. 크다. 얘네 네. 테임이 다 됐나요? 예, 테임이 다 된 토끼예요. 제가 새끼 때부터 키우는 애들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토끼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주인의식은 없고 그냥 사람 손을 이제 알아보네요. 예. 와, 이렇게 보면 진짜 토끼도 진짜 이뻐서 키울 만한 것 같습니다. 얘는 헤드 알비노예요. 아. 네. 와, 사장님은 그냥 평범한 게 없네요. 아무래도 오래 기르다 보니까 좀 차별화되고 예, 예, 그런 종들이 많이 좋아져서. 크, 역시. 얘네 혹시 이름이 뭔가요? 얘는 스몰우디 애놀이라는 종이에요. 아, 애놀종이구나. 예. 역시 애놀종은 머리랑 약간 형태가 확실히 비슷하긴 하네요. 예, 일반 쿠반 나이트 애놀하고 좀 다른 점이 색상이 좀 더 푸르스름하고 좀 더 작아요. 근데 얘는 골든테일 개코라고요. 호주 스파이테일 개코 속 아이들인데 파이니카우다라는 애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든테일은 이름답게 꼬리가 이제 골든색이고 네네네. 위협을 느끼면 여기서 이제 점액질 같은 걸 발사를 해요. 꼬리에서요? 네, 끈적끈적한
물질을 발사를 해가지고 저도 한번 가끔가다 놀라가지고 얘가 쏠 때가 있는데 네네. 냄새가 엄청 독해요. 아 끈적끈적거리고 냄새 나는 액체를 네. 여기 사이 조금 자세히 보면 사이사이에 이렇게 네네. 구멍들이 아 전체적으로 근데... 일자로 다 나오는구나. 여기는 이제 뱀인데 네. 최근에 제가 뱀에 또 빠져가지고 네 뱀도 많이 들어왔어요. 아 역시 저만 키우는 아이인데요. 스펙클드 킹 목부거든요. 얘가 화이트 월이라는 목부예요. 와 진짜 이 친구 진짜 이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친구들은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정말 사람들이 좋아는 하는데 이제 저만 지금 키우고 있어요. 한 2, 3년 전만 해도 네네네. 이 종이 흔했어요. 근데 홀루가 이제 가격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가격도 올라가고 매물도 전혀 안 보여서 저 계속 찾다가 네네. 어렵게 찾았어요. 아 어쨌든 진짜 이쁜 친구를 앞에서 보니까 나 우람씨 화장실 가실 때 제가 한 마리 슬쩍 아 우와 캐킹 모프예요. 초콜릿인데 유니컬러 초콜릿이라는 모프고요. 네네. 블랙킹처럼 생겼는데 색깔이 좀 되게 연한 네. 블랙킹이라 해야 되나? 약간 브라운 색상의 네 맞아요. 네 이런 친구 와.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안그라마인이라고 블랙 플리스에서 가장 큰 종이에요. 네, 여기서 로컬마다 이제 차이가 네.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로컬 중에서도 가장 커요. 후제스탄 로컬이고요. 예, 보통 그러면 그램수로 따지면 대충 그램수로 따지면 최대 제가 실제로 본 거는 180g까지 그거는 성체 초기지만 보통 성체는 60g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180g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예, 레오파드 개포 중에서도 또 비슷해 모임 보시면 네네네 일반 레오파드 개코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네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또 아종이에요. 아 몬타누스라고 몬타누스 네 색상이 좀 더 하얗고 네네네 스노우 같은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요 예 이런 아이들도 일반 렉이랑 교배가 돼요. 아종이라서 몬타누스 예. 와 여러분들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역시 파충류 세계는 넓고 좀 오랫동안 깊숙하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우선 오늘 하나 배워가네요. 이런 친구들 있다라는 거. 와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똑같은 네. 유블랙파일 속에서 하드위키라는 종이 국내 올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정말 키우고 싶던 종이였어요. 와 워낙 고가 종이였고 지금은 많이 이제 번식이 되고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한 3년 전에 처음 번식해서 진짜 모기 반응하는 거 봐서 하드위키라는 종이 저는 처음 해봤을 때 약간 패트힐이랑 렉에 반반 섞어놓은 느낌이라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성체가 좀 됐을 때 베이비밖에 못 봤었거든요. 사진으로 맞아요. 와 근데 이게 어느덧 또 이렇게 커서 신기하다. 약간 확실히 진짜 패트힐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진짜 패트힐이랑 렉에 반반 섞어놓은 느낌이랄까요. 예. 발색은 패트힐 모양은 레오파드 겠고 안녕 얘도 캘킹 모프인데요 네 라이트 페이지 고스트라고 뭐야 되게 이쁘다 커지면 정말 예, 국내에 아직 성체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접하시지 못한 모프인데 네 우람씨가 거의 국내에 별로 없는 거 거의 국내 최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요. 예 아무래도 국내 최초 타이틀 저도 유튜브 찍을 때 국내 최초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녕 얘는 초콜릿 고스트라고 아까 고스트에 이제 초콜릿까지 더 들어간 아이거든요. 아 얘도 국내 최초인가요? 예 국내에선 없고요 해외에서도 성체 사진이 없어요. 아 저도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그럼 될지. 나중에 또 컸을 때 2차로 한번 와서 1편 2편 아 예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지금 영상 박제 들어갑니다. 약속했어요. 와 이게 지금 두 줄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죠? 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와 여러분들 이거는 슈퍼 스트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열성 모프인데 지금 이 개체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등 라인이 일자로 핀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슈퍼 스트라이프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거 이쁘기도 엄청 이뻐요. 얘는 내년에 이제 올해 번식해 보려고. 열심히 키웠어요. 또 우람 씨 또 화장실 한 번만 더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갔다 올까요? 아 와 자 이번에 두 번째 방입니다. 사실 한 방 한 방 보면은 솔직히 한 시간도 모자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자제해서 다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좀 해주시고요.